안녕하세요. 희선이네 인사드립니다. 매일 쇼츠만 올리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아주 큰 선물을 받았지 뭐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라늄에겐 호시절 가을이잖아요. 봄에 화려한 꽃볼이 둥둥 떠 있을 때와는 사뭇 상황이 다른데 천안 사는 꽃동생이 삽수와 화분을 빼고 포장한 신박한 방법으로 제게 택배를 보내줬어요. 식집사들에게 식택배 언박싱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건다 아시죠? 어제까지 급체로 이틀여를 빌빌거리다 제라늄 선물 받고 갑자기 쌩쌩해졌어요. 식구들이 깨병 부린 것 같다고 저를 막 약올리네요.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화분을 빼고 보내는 방법을 보고 아하 하고 두 무릎을 쳤지 뭐예요. 이 생각은 못했었는데 탁월한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나눔이든 분양이든 할때 이렇게 보내봐야지 하고 또한수 배웠답니다. 분갈이만 해주게끔 아주 깔끔하게 왔어요. 그중에는 빛나빛도 있고 튜튜, 이월이, 소피아덴, 나탈리 등등 제법 예쁜 애들이 많이 왔어요. 삽수도 저희 집엔 없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내줬네요. 작년에 아버지 편찮으셔서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간호사였던 꽃동생이 아버지 병환 때문에 제가 막막해 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전화하면 한참 동생인데도 그걸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었던 꽃동생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입은 거지요. 저는 제라늄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알게 되고 또 꽃동생을 알게 돼서 제가 얻은 것 중에 그게 제일 크답니다. 금손까지는 아니지만 가을부터 봄까지 제법 잘 키운 실력 다시금 뽐내 보렵니다. 가을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는 계절 같아요. 눈을 들어 하늘도 보고 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도 느껴보고 길가에 들꽃들과도 눈맞춤하며 지내보는 요즘입니다. 다음 영상은 분갈이와 지피 삽목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계획이에요. 행복이 넝쿨체에 들어온 오늘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영상으로 소개해 봅니다. 꽃님들 모두 모두 좋은 계절 가을에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며 사는 삶을 실천해 보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라이브 방송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양면성 같은 게 있나 봐요. 활달한 듯 하면서도 어떤 때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어느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좋은 정보와 방법으로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희선이네가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올 가을에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